4편의 주인공 탈레스. 탈레스는 최초의 자연학자라고 소개했는데 그리스어로 자연은 피지스랍니다. 네, 맞아요. 바로 물리학의 어원이 되는 거죠. 저는 일식을 예언하고 전쟁이 멈출 거라고 예언하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탈레스 편에서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수학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아카데미아의 학장인 플로클로스는 그에 져서 주석이 달린 기하학 원론에서 탈레스는 이집트로 건너가 기하학을 그리스에 최초로 가지고 왔는데 그는 어떤 경우에는 더 일반적인 방법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더 감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제자들에게 수많은 원리를 알려주었다 라고 했죠. 고대 오리엔트에서는 하지 않았던 와는 지름으로 이등분단다 라는 명제의 탈레스의 증명을 볼 거예요. 기르법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탈레스의 증명. 자, 시작합니다. 탈레스는 원을 지름에 따라 접었을 때 딱 포개진다는 관찰을 통해 명제를 증명했어요. 딱 맞게 포개지는 것은 서로 같다 라는 사실을 하나의 원리로 삼고 그 원리에 의거해서 명제를 증명했죠. 지름을 따라 원을 접었을 때 정확하게 포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에 대한 탈레스의 대답을 프로클로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 같지 않다면 안 혹은 바깥에 올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경우에서 짧은 선이 긴 선과 같다는 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중심에서 원둘레까지의 길이는 모두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바깥까지 길어진 선은 안쪽의 선과 같아지게 될까? 그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확하게 포개짐으로 그들은 똑같다고 할 수 있다. 즉, 지름은 원을 이등분한다. 달리 말하면 선분 OD는 선분 OC와 같으면서 동시에 선분 OC보다 작은데 이는 불합리한 결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불합리한 결론은 한쪽에 다른 한쪽이 포개지지 않는다는 가정으로부터 탄생하였으니까 이 가정은 옳지 않은 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한쪽은 다른 쪽에 정확히 포개진다 말할 수 있고 원은 지름에 의해 이등분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증명은 간접 증명 중 하나인 기르법이라는 증명법의 형식을 잘 보여주고 있죠.